개막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두 팀이 만났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2라운드 창녕 WFC와 인천현대제철의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태훈이고요. 어떤 선수들이 선발 출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창녕 WFC 장민영 골키퍼, 윤선영, 신나영, 윤희선, 장혜원, 박지영, 사와코, 임희은, 이네스, 나나세, 고민정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인천현대제철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정미 골키퍼, 김도연, 김혜리, 임선주, 장창, 장슬기, 이세은, 이민아, 박희영, 최유정, 최유리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자, 두 팀 모두 개막전 1대0, 2대0 각각 승리를 가져갔었는데요. 자, 어느 팀이 승리를 위해서 다가갈지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 홈팀 창녕 WFC입니다. 자, 전반전에는 인천의 선축으로 경기 이어지고요. 자, 김도연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왼쪽 연결 장슬기 살려냈고요. 아, 가랑이 사이로 잘 빼냈습니다. 장창 왼발로 살짝 찍어줬습니다. 왼발! 오! 자, 지금은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가까운 쪽 수비 헤딩. 자, 세컨볼 뛰어봤지만 높게 떴습니다. 자, 나가지 않았어요. 살려냈고요. 이세은. 자, 왼발로 붙여줍니다. 수비 헤딩. 야, 세컨볼 장차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아직까지는 전반전이다 보니까 두 팀 모두 무리수보다는 본인들이 준비해온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굴절된 건 최유정이 어렵게 이어봤습니다. 왼발로 때립니다. 그러나 정면이었습니다. 자, 중거리 슈팅에 일가견이 있는 최유정. 자, 이번에도 한 차례 조준을 해봤지만 정면이었습니다. 본인이 뜻했던 플레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희선 선수도 어떻게 보면 어깨를 먼저 넣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김혜리 선수가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올리다 보니까 본인도 의도치 않은 반칙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추가 경고가 나옵니다. 윤희선 옐로카드. 자, 창녕은 팀 내 두 번째 옐로카드. 전반전에만 두 장의 카드를 봤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창녕의 수비진이 지금 옐로카드가 두 장이나 있기 때문에 좀 터프한 수비를 하기 어려워졌어요. 남은 경기 동안. 자, 왼발로 뛰어줬습니다. 펀칭. 자, 맞고 나온 공. 이 공은 들어갑니다. 교체 들어온 강채림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대0. 야, 전반 막판에 또 세트 플레이에서 득점이 나오게 되네요. 아, 지금은 사실 장민혁 골키퍼가 잡아낼 수 있었는데 펀칭을 선택했었거든요. 야, 이 펀칭을 선택했던 게 강채림 선수 앞에 떨어졌고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서 놓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아, 창녕이 잘 해줬었는데 강채림이 정말 집중력을 더 잘 보여주면서 한 골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네스 잘 빼줬습니다. 나나세. 자, 수비가 많은데요. 자, 어렵게 뚫어내고 있습니다. 크로스까지 됐고요. 이네스 높게 떴습니다. 와, 지금은 나나세 선수가 두 명 사이에서 어렵게 올려줬거든요. 공간으로 때려준 공이 이네스에게 떨어졌고 슈팅까지 연결해봤지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2라운드 창녕 WFC와 인천현대제철의 전반전에서는 세트플레이를 활용한 전반 막판 이 강채림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원정팀이 1대0 앞선 채 종료됐습니다. 야, 이 전반전에 두 팀 모두 강한 압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경기에 임했었거든요. 네, 두 팀의 전반전 이후에 이제 화려한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진영 WFC, 오른쪽이 인천현대제철입니다. 자, 이민아의 패스 좋았고요. 오른쪽 잘 열어줬습니다. 자, 앞쪽에 비어있는데요. 최유정 접어놓고. 자, 최유정 양발 다 되거든요. 장창의 패스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자, 최유리 붙여줍니다만 네,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자, 이세은의 패스 잘 바라봤고요. 강채림. 자, 강채림 왼발 펀칭. 아, 오늘 강채림 물 만났습니다.
선제골에 만족하지 않고 강한 슈팅 가져가 봤습니다. 급하지 않은 인천현대제철 이세은이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안쪽 패스. 최유정 버텨냈고요. 이민아 넣어줍니다. 자, 최유리 넘어지면서 지켜냈고 이민아 막아냅니다. 다시 세컨볼 슛 넘어갔어요. 야, 김경희 선수가 1대1을 막아냈고요. 자, 세컨볼 장세기 선수가 때려봤지만 이게 뜨끔하네요. 자, 센터 쪽에서 장창 최유정 들어오는 김혜리를 봤습니다. 김혜리 그대로 갑니다만 어 들어갔어요. 멀티골 강채림. 스코어 2대0. 야, 오늘은 강채림의 날입니다. 박희영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온 강채림. 자, 오른쪽에서 임무를 이어받았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왼쪽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이 골은 조금은 커 보이는데요. 자, 선제골을 강채림 선수가 만들어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되는 집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강채림 선수가 멀티골까지 만들어내면서, 아, 이번에도 짧게 갑니다. 자, 이날이 붙여줬고요. 자, 떨어졌습니다. 슈팅 가져가봤지만 걸렸고 나나세 높게 뜹니다. 자, 나나세 선수가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때려봤는데요. 자, 나나세 패스 오른쪽으로 이네스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네스 확실히 강한데요. 안쪽 치고 달려갑니다. 강한 피지컬 컷백. 그러나 자, 골문을 향하지 않았던 볼이었습니다. 아, 송지훈 선수 앞에 어떻게 연결이 되긴 했었거든요. 몰입돼 있는데요. 야, 피지컬로 뚫고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패스 이뤄졌고요. 원투 이네스 지나갑니다. 아, 그러면서 이렇게 두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창녕 WFC와 인천현대제철의 2라운드에서는 원정팀 인천현대제철이 강채림의 멀티골로 2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